안녕하세요. 분홍빛 따기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노풀 밭으로 잎꽂이 밭대기를 하나 만들려고 한답니다. 여기서 주노풀 밭에 구멍이 여러 개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 망을 밑에를 깔아주고 지금 이제 난석으로 한 칸을 바닥을 쫙 지금 깔았답니다. 이 흙은 지금 방금 만들었는 흙이 아니고 분갈이 해주고 나왔는 흙이거든요. 버리기에는 아깝고 좀 깨끗한 흙만 모아놨다가 지금 이제 잎꽂이 밭을 만들 때 써먹으려고 지금 이제 이 흙은 모아뒀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일단은 한 칸을 또쫙 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법 큰 잎꽂이 밭이 나올 것 같죠? 전에도 잎꽂이를 해가지고 고스티라든가 또 퍼플 딜라이터라든가 지금 잎꽂이로 저기 잘 크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동안은 지금 잎꽂이를 안 했었는데 오늘 또 이제 또 생각이 나서 또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이렇게 잎꽂이 밭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만 하고 또 이제 위에는 상토를 또 깔아주려고 한답니다. 상토를 위에를 전체적으로 상토를 또쫙 깔아가지고 위에다가 잎꽂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잎꽂이 시기는 봄하고 가을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목일이 4월에 있지만은 4월에 식목일 무렵에는 부주깽이만 꽂아놔도 싹이 돋아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봄에는 4, 5월 달에 잎꽂이를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7, 8월 달에는 무름병이 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아이들이 다 녹아내리거든요. 그리고 가을에는 9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잎꽂이가 또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싹이 잘안 돋아나죠.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하고 4월, 5월, 9월, 10월 요런 시기에 잎꽂이가 잘 된다고 하니까 지금쯤 잎꽂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봄, 가을에 성장을 제일 많이 하니까, 한창 성장 시기에 잎꽂이도 잘될 거고, 또, 뿌리도 잘 내릴 테고, 또 적심을 해도 자구가 잘 나올 테고, 그렇겠죠. 이제 거의 밭이 완성이 된것 같아요. 예, 이제 이쯤 해서 잎꽂이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천금장이라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잎을 올려놨더니 지금 여기서 자구가 지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화분에다가 오늘 심어주려고 한답니다. 이 아이는 아메치스인데 이렇게 우짜락 했는 아메치스가 집에 하나 있어서 이거를 이제 오늘 잎꽂이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메치스처럼 잎이 이렇게 통통한 아이는 잎꽂이가 잘 되죠. 잎꽂이를 뗄 때는 양옆으로
한쪽으로 해서 또 한쪽으로 이렇게 제껴주면은 똑똑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생장점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꼬지가 잘 된답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짜락하고 미운 아이들은 차라리 전체적으로 이꼬지를 해서 한번 또 키워보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이렇게 제껴주면은 잘 떨어진답니다. 잎을 떼면은 잎끝 중간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장점을 다치면은 이 아이들이 꼬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생장점이 안 다치게 이런 식으로 잎을 떼주면은 된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쯤 잘라가지고 이 아이는 따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약간의 홈을 파주고 그냥 흙 위에 올려놔도 이꼬지는 잘 되거든요. 근데 약간의 홈을 파주고 약간 비스듬하게 눕히 주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약간 세운 듯이 이렇게. 이 아이는 아메치스랍니다. 아메치스처럼 잎이 통통한 요런 아이들은 잎꽂이가 잘 되거든요. 이제 밭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또 다른 아이들도 잎꽂이 할 아이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름표도 붙이고 뒤에 날짜를 써가지고 이렇게 꽂아두면은 다음에 참고하기가 좋겠죠. 청금장 이 아이는 언제 꽂이를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자구도 제법 나오고 뿌리도 제법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화분에다가 옮겨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해본답니다. 밑에 이제 난석을 깔고 위에는 삼투하고 마사토하고 섞어놓은 이 흙이랍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뿌리도 이렇게 제법 많이 나왔죠.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물도 이제 가끔 주가면서 키우면은 청금장 이 아이도 잎이 통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구가 잘 나오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담아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모주 옆에 떨어져 있길래 또 이렇게 뿌리가 조금 내렸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위에 마사토도 또물줄 때를 생각을 해서 마사토도 살짝 덮어 주는 게 좋겠죠.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